여러분 이거 아세요? 길쭉한 몸과 두툼한 털투성이 발, 그리고 동글동글한 귀와 함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이 녀석의 이름은 담비입니다. 아우 저거 좀 보세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름도 담비래. 너무 귀엽다. 확 데리고 가서 물고 빨고 둥가둥가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작은 뽀시래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에 무리가 가는 외모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귀여운 외모 뒤에 숨은 담비의 진짜 정체는 다른 동물의 심장을 문자 그대로 멈추게 하는 냉혹한 킬러라고 할 수 있죠. 주로 꿀과 열매를 섭취하는 잡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사냥감을 마다하지 않는 담비는 토끼와 청설모와 같이 작은 동물과 나무에 걸터앉은 새들은 물론 심지어 노루나 고라니와 같이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녀석들을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제비과 특유의 유연한 몸놀림으로 단번에 사냥감의 어깨를 타고 올라가 목을 물고 늘어지는 담비는 작고 소중한 주둥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이용해 사냥감의 경추를 박살낸 뒤 안에 있는 척수를 끊어내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비의 작고 통통한 발에 붙어있는 이 억센 갈고리 모양의 발톱은 나무에 오르거나 매달리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몽실몽실한 털로 뒤덮인 길쭉한 꼬리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그야말로 날아다니듯 움직일 수 있죠. 이런 타고난 능력들로 인해 나무와 바위를 넘나들며 각종 파쿠르 액션을 선보이는 담비는 포식자를 피해 나무로 올라가는 재주밖에 모르는 다람쥐들과 나무 속 안전한 둥지를 마련한 새들의 알을 손쉽게 사냥할 수 있죠. 특히 사냥감을 가리지 않고 추적하는 데 특화된 담비는 주로 두세 마리가 몰려다니며 함께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튀어나와 급습해 사냥감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사냥감을 몰아 이동을 제한시키는 등 엄청난 지능 플레이와 협력에 특화된 영리한 포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약 3,000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알려진 노란 목도리 담비의 경우 1년에 무려 1만 마리 이상의 고라니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진 한국의 야생 생태계 균형을 조절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담비는 그 숫자가 매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담비의 모피를 노리는 밀렵과 더불어 산림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 영역이 넓은 담비가 최근 도심까지 출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축사나 양봉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인간과 담비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개발로 인해 스스로의 자리를 잃어가는 동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구의 주인인 인간이 편히 살아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죠. 만약 이런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직접 자신에 대한 변호와 함께 어째서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법정이 열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도서출판 서해문집에서 출간된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을 추천해드립니다. 서식지를 잃어가는 담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인간에게 빼앗기고 있는 유럽칼새, 앞으로 300년 안에 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빠진 들북살모사 등 인간의 사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동물들이 인간이 연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우화집은 왜 우리 인간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멸종위기 동물 보존이나 자연보호와 같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동물들이 설명하는 변론을 통해 우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며 앞으로 지구의 생명체들과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나가야 할지에 관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